지리산 국립공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리산 국립공원 뱀사골에서 다같이 놀자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뱀사골에 오시면 가장 먼저 탐방안내소를 만나보실 수 있으신데요. 뱀사골에서 다같이 놀자 프로그램은 바로 이곳 뱀사골 탐방안내소에서 와운마을까지 2.8km 구간을 탐방하며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곳 뱀사골 탐방안내소는 2층 건물로 1층에는 생태해설, 2층에서는 빨치산 관련 유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뱀사골 탐방안내소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살아있는 체험을 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애벌레의 꿈 체험 코너입니다. 애벌레의 꿈은 올해 처음으로 살아있는 나비 애벌레를 관찰하고 이들의 생리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획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체험과 해설을 들으신 후 뱀사골의 멋진 풍경을 보실 수 있는 신성길로 이동하게 됩니다. 신성길은 걷기만 해도 신선이 된다는 재미있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인데요. 계곡 바로 옆은 걸을 수 있는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뱀사골 계곡에 시원한 물소리와 어우러진 풍경을 한눈에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멋진 신성길을 지나 약 1시간 정도 지나면 지리산 하늘 아래 첫 동네 지리산 와운마을에 도착합니다. 구름도 힘에 겨워 누워 쉬어간다는 와운마을은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되기도 하였죠. 그리고 이곳에는 지리산의 자랑거리인 지리산 천년성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리산 천년성은 이곳 와운마을 800m에 위치하며 천연기념물 제424호로도 지정되어 있답니다. 지리산 천년성은 총 두 그루로 큰 소나무를 할머니 소나무 그리고 그 뒤에 약간 작은 소나무를 할아버지 소나무라고 한답니다. 예로부터 이 나무는 아이를 얻게 해주는 나무라 하여 신성시역이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월 초열흘날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올리고 있답니다. 소나무 아래에서 솔바람 소리를 듣고 아이를 얻었다고 해서 솔바람 태교의 원조가 되었고 송수건 시인은 솔바람 태교라는 시를 짓기도 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뱀사골에서 다같이 놀자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직접 오셔서 지리산의 멋진 길을 걸으시며 체험해보시면 어떨까요? 지리산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지친 여러분께 상쾌한 지리산의 솔바람을 날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